하고 그만두겠다, 음악을 그만두고 이제 공부에 정진을 하겠다, 이렇게 부모님하고 약속을 딱 했는데, 너무 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승기가 이게 마지막 무대입니다 하고 대학로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제의를 받은 거예요. 이승기 씨의 진가를 알아본 사람은 이선희 씨였죠. 밴드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처음 밴드부 친구들이랑 왔는데, 이렇게 광채가 났어요. 딱 첫눈에, 아, 저 친구는 뭐가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인재를 받았었어요. 알아보신 네. 거군요. 자, 이승기 씨가 마지막 공연을 하던 그 자리에 이선희 씨가 없었다면 이런 모습은 볼수 없었겠죠. 선생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노래 잘하고 이렇게 연기 잘하고 이렇게 책임감 있고 믿음직한 친구한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접니다. 자, 이승기 씨 하면 강호동 씨도 빼놓을 수 없죠. 엑스맨에 오랫동안 모니터했는데 네. 형도 정말 되셨더라고요. 엑스맨을 쭉 봤는데 자, 과연 뭐가 됐다는 걸까요? 네. 편집 많이 되셨더라고요. 자, 강호동 씨, 이승기 씨에게 빠진 걸까요? 자, 그렇게 애타게 찾더니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머, 기자 또 한번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는데요? 아, 제가 혼자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자, 호동 잡는 승기로 변신해 예능감을 뽐내고 있죠. 제가 이승기 씨를 보면 예. 정말 국민 MC라고 불리는 강호동 씨 옆에 딱 붙어서 제대로 빨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 하고 있는 거래요. 그럼요, 그럼요. 장수처럼 보이지만 찰떡궁합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 강호동 선배님께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만난 뭐 너무너무나 좋은 선배님들 많이 만났지만 그중에 단연 최고의 선배님이지 않나. 그래요. 다른 생활 천년 이승기의 반전. 자,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승기 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른 생활인데요. 부담스럽다는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뭐 아주 일반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이승기가 저런 것도 하나? 라는 의문을 가질 때는 1박 2일 선배님들 멤버만 봐도 약간 이렇게 끝나고 회식할 때 이렇게 소주 한 잔씩 하잖아요. 그럼 본인들은 그렇게 많이 드시면서 제가 한 잔 먹는 걸로는 야 이승기도 술을 먹어? 술 고래네. 네. 한 잔 먹고 왔다가 자꾸 술 고래라 그러고.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승기 씨에게도 반전이 있었습니다. 욱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욱하는 기질에 호동이 형도 맥을 못 칩니다. 네. 뭐 촬영하러 갔는데 네. 겨울이었는데 얼음이 꽝꽝 온 연못이 있었어요. 호동이 형께서 이제 아시잖아요. 여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방송 분량 충분히 뽑아내시는 스타일이잖아요. 욕심 많지.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서 충분한데 또 가서 또 빠뜨리고 또 하고 진짜 또 빠져가지고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방송상에서 나갔죠.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서 당신 뭐야 그게 나간 거예요.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역살 잡는 거죠. 굉장히 재밌고 뭐라 그럴까요? 개그 본능이 좀 아주 많은 친구 같은데 굉장히 그걸 숨기느라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인회에서 어떤 팬이 누나 내 여자예요 라고 적어달라고 했더니 누나 내 여자예요? 라고 재치있게 응수했다고 하네요. 또 원주일을 마치는 문제에 도전한 솔비 씨. 자, 정답이 2라고 알려주는 이승기 씨. 소문난 엘리트의 말을 믿었지만 결과는 오답으로 판명! 야, 여기 미안한 마음에 슬로폼을 들어주지만 자, 결과는 다시 어머나 어머나! 까당! 자, 그리고요. 선생님 생일 선물로 이승기 씨가 직접 골랐던 이 옷. 자, 선생님이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어휴.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크죠? 사실은 모르고 사실은 글쎄요, 제가 너무 뚱뚱해 보였나요? 저거는 강호동 씨가 입어도 커 보일 것 같네요, 진짜. 있는 그대로 주어진 거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어떤 하나의 그런 네.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억지로 바꿀 생각은 전혀 뭐 없고요. 네네. 그냥 뭐 지금처럼 그냥 주어진 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알아본 이승기 씨의 성공의 숨은 비밀은 지독한 노력과 옆집 동생 같은 친근함이었습니다. 자,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이승기 씨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합니다!